시금치에는 또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는데 또한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요. 아~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노인분들께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. 네, 겨울에 재배한 시금치가 봄, 여름에 재배한 시금치보다 비타민C는 물론이고요. 베타카로틴 함량이 역시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기도 했어요. 이 겨울 시금치는 정말 살짝 데쳐가지고 참기름 깨 넣고 국간장만 살짝만 한 방울만 넣어도 별다른 뭐 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잖아요. 근데 이 시금치를 좀 더 많이 드시기 위해서 간편한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. 네. 시금치 솥밥을 해 드시면 되는데 요즘에 또 굴이 굉장히 맛있잖아요. 네, 네, 네. 굴까지 딱 넣어서 굴 시금치 솥밥을 한번 해 드셔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정말 간단한데요. 여기에 그냥 참기름 한 방울, 뭐 간장 조금 이 정도면 그냥 비벼서 드셔도 예. 정말 보슬보슬하고 맛있고 그 굴의 그 보들보들한 느낌까지 촉촉해. 네, 정말 와. 맛있는 시금치 굴솥밥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